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 미래세대우 투자센터 서초 WM의 장희성 선임 매니저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아주 그냥 예. 새해 새 기분으로 싹 하셨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또 굉장히 기분 좋은 새해 첫 거래일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괜찮으셨죠, 작년에? 예, 너무 좋았습니다. 뭐 너무 이런, 좋으셨어요? 이런 해가 있었나 싶었고, 예. 예, 뭐 고객분들과 뭐 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 기운 좀 오래도 이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어쨌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증권회사 직원들은 증권회사에 계시는 분들은 장이 올라야 돼요. 그렇죠? 아, 예, 무조건 올라야 돼요. 예. 후선 부서도 그렇고 영업 일선은 뭐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만은. 자, 오늘 시장 중국 시장부터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중국 우리 시장도 엄청 강했지만 중국 예. 시장도 요새 강합니다. 예. 뭐 우리가 쉬었던 12월 31일에도 예. 상해 심청공이 2% 가까운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오늘도 그 상승 이어갔는데요. 예. 주말 새 있었던 테슬라가 모델 Y 가격을 30% 인하했다는 소식에 화끈하군요. 30% 인하. 네, 그 소식 또 이따가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기차 업종이 초강세를 이뤘고요. 또 글로벌 동반 흐름이죠. 친환경 섹터. 또 강세 굉장히 강하게 이어갔습니다. 뭐 지수부터 말씀드리면요. 예. 상해종합지수가 0.86% 올랐고요. 네. 심천성분지수 2.47% 올랐습니다. 뭐 이쪽 업종이 좋으니까 기술 업종 많은 심천이 좋았고요. 창업판은 3.77% 예. 상당히 강했고요. 과창50지수도 2.09% 올랐고요. 항생지수가 0.89%, 항생테크지수도 0.76% 상승했습니다. 거래대금이 1.3조 위안 나왔는데요. 이게 1조 위안 돌파한 게요. 8월 19일 네. 이후에 처음이에요. 어이구. 그동안 우리는 사실 오늘도 24조 이상 거래되고 네. 이게 1조 위안 왜 이렇게 안 되나 안 되나 했는데 새해 첫 거래일에 이게 터졌고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또 후성광통 외국인은 팔았어요. 예, 한 5억 마이너스가 있었거든요. 5억 네. 위안. 그런 거 보면 여기도 청년 부추들이 오늘 대단한 활약을 하지 않았나. 청년 뭐라 그래요? 청년 부추라고 합니다. 우리 부추? 이제 예, 동학개미라고 하는데 네. 부추가 왜 그러냐면 부추는 이렇게 잘라내도 배워내도 금방 쑥쑥 자란대요. 아.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학살을 하는데 그런 기관이나 이런 데서 우리, 이제 그래도 우리 시골에서는 그걸 정구지라고 하는 정구지. 그죠. 저도 포항이었어가지고 예. 근데 쑥쑥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예. 또 죽지 않고 올라오는 부추를 빚어서 청년 부추라고 합니다. 그렇군. 중국은 이렇게 중국은 이제 우리나라처럼 외국인 기관 이렇게 명확하게 수급이 안 나오는데 예. 후성광통만 나오거든요. 여기도 청년 부추들이 오늘 좀 시장을 이끌지 않았나. 아, 청년 부추라 그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위안화 고시는 1달러당 한 6.5408 위안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오늘 뭐 경제 지표부터 좀 말씀드리면 예. 이제 PMI 나오잖아요. 월 초에는 예. 국가 통계국 PMI 12월 PMI는 제조업이 51.9가 나왔는데 전월 52.1 대비 좀 소폭 하락했고요. 예. 비제조업도 55.7로 전월 56.4 대비는 좀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차이신 제조업 PMI가 나왔는데 네. 전월 54.9 대비해서 53이어서 또 소폭 하락했습니다. 뭐 근데 뭐 경제 지표가 서프라이즈라고 시장이 오른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네. 50위에서만 등락을 하면은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주요 종목 등락을 보면 CATL이 네. 15% 올랐어요. 우리도 뭐 LG화 SDI 많이 올랐지만 15%요? 예, 그렇습니다. 네. BID도 뭐 심천에서는 한 6%대 그리고 홍콩에서 한 9%대 올랐고요. 네. 그리고 홍콩에 상장된 차이나 전기차 ETF가 있거든요. 네. 섹터 ETF가 10% 올랐어요. 아이고. ETF가 아유머리야. 그만큼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창업판이나 과창판인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다 볼 수 있고요. 또 친환경 섹터에도 이제 대표 태양광 업종 이제 윤기 실리콘 자재가 8%대 올랐고 금풍과기도 7%대 상승했습니다. 저거잖아요, 풍력. 예, 풍력 터빈 이제 네. 중국 1등 기업이고요. 세계 네. 3등 하는 기업입니다. 또 여기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차이나 클린 에너지 ETF도 섹터 ETF가 7% 상승을 했습니다. 야, 우리도 이번 오늘요. 야, 저도 참 오늘 SK 이노베이션 이런 게 20% 오르다. 21.58% 올랐어. 그렇죠. 예, 현대차 거기 뭐 거기 이제 예, EGMP 3차 모델에 예, 편입되면서 전기차 이슈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박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빅테크 규제 뉴스는 또 있었어요. 이게 또 있었는데 네. 텐센트도 정부의 칼날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네. 그 위챗페이를 운영하는 이제 텐센트 자회사 텐페이라고 있거든요. 네. 여기가 이제 벌금을 좀 받았는데 네. 뭐 불법 거래 및 허위 거래에 대한 결제 서비스를 했다. 그리고 라이센스 없이 QR코드 결제 사업을 했다. 근데 이거 네. 뭐 그냥 방관해 준 거잖아요. 사실은 네. 하라고 그랬는데 이걸로 이제 벌금 금액은 작아요. 우리 돈으로 한 14억 원. 뭐 사실 뭐 금액은 미미한데 예 근데 좀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정부의 이제 빅테크 군기 잡기는 ING인데 근데 이제 텐센트 주가는 오늘 한 1.5% 올랐습니다. 야, 근데 원래 이제 그 마위는 좀 찍혔고 네. 텐센트의 마화청은 네. 워낙에 이 아저씨가 뭐 공산당 내 입지가 튼튼하다. 그렇죠. 상당히 또 정부의 말을 잘 듣는 말 잘 듣고 그런 대세를 잇는데 뭐 엄청 탁월한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정무적 감각이 있는 경영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다 군기를 잡는군요. 그렇죠. 이제 제가 볼 때 뭐 형평성에 대한 그런 우려도 있었던 것 같고 뭐 그런 그 기조 자체는 어차피 이게 중앙경제공작회의의 8개 안건 중 하나였기 때문에 네.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네. 오늘 뭐 뉴스들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 네. 마윈 실종설에 대한 보도도 있었어요. 뭐 이게 이제 그 11월 그 이제 외탄에 불려간 이후로 예. 이제 뭐 이제 안 보인다는 건데 사실 확인은 필요한 것 같고 아직 별로 그거를 믿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야후 파이낸스에서 보도를 했고요. 예. 근데 이제 중국 현지 언론이 좀 보도가 있었는지 좀 찾아봐 달라고 했는데 현지 언론에서는 그런 보도는 없다고 합니다. 근데 알리바바 주가는 오늘도 한 2%대 좀 하락을 해서 예. 조금 그 이 좋은 시장에 좀 아쉬운 분위기를 그러니까요. 좀 이어가고 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식이라는 게 다 스토리를 가지고 움직이지만 야 지금 사상 최고가 치고 뭐 우리 3천 포인트 간다 그러는데 그렇죠 알리바바 텐센트 뭐 바이두 이런 것 갖고 있으면 사실 알리바바 떡락했잖아요 맞습니다 살짝 반등한 예. 적도 있지만 고점에서 한 30% 빠졌다가 살짝 반등한 네. 수준이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좋은 시장에 은행주도 좀 부진했는데 네. 인민은행이랑 이제 은보감회에서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 상한선을 설정하고 이걸 위반하는 은행은 좀 구조조정하겠다라는 걸 통보했어요 그래서 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것도 좀 맞겠다 어쨌든 대출 조이는군요 여기도 부동산 담보 대출만 그러니까 조입니다. 대출 조이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면 또 그 뭐 그냥 일반적인 신용 대출, 가계 대출은 조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약간 이게 또 증시로 또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네.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모델 Y 말씀드리기 전에 20년 이제 판매량 이제 인도 고객한테 인도 낸 걸 판매량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확정치가 나왔습니다. 네. 499,550대. 그래서 원래 50만 대들 예상했는데 한 450대가 부족했어요. 그래도 뭐 많이 팔렸죠. 그중에 뭐 중국이 한 14만 대라고 하고요. 내년도 판매량은 뭐 한 78만 대부터 보다가 긍정적인 뷰는 한 100만 대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00만 대 보시는 분은 상하이 그 기가팩토리에서만 한 55만 대가 생산되고 판매될 것이다. 그러니까 55만 대를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만들어서 이게 다 중국에서만 판매되는 건 아니겠죠? 뭐 일부 수출이 되지만 일부의 수출도 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예, 뭐 하지만 뭐 중국에서 많이 대부분 판매될 거기 때문에 예. 중국은 올해만 한 125만 대 정도 전기차 시장이 판매가 돼서 예.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중국 모델 Y 가격을 30% 인하를 했는데요. 예. 이제 뭐 가장 기본 버전인 롱 라이프 버전이란 게 있어요. 이게 원래 48만 8천 위안이었는데 33만 9,900 위안으로 한 30% 할인을 했습니다. 네. 퍼포먼스 버전은 53만 5천 위안에서 36만 9,900 위안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전에는 모델 Y는 중국에서 생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차였는데 이제 상하이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진 차라 깎아준 거거든요. 사실 수순입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GM차가 이제 미국에서 오는 건 수입차지만 우리나라 GM에서 만드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생산차니까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 1월 1일 날 그 발표를 하면서 그 테슬라 중국 홈페이지가 마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이 막 돌아다니는데 테슬라 매장에 사람들이 인산이네. 마치 이런 분위기죠. 어머, 이건 사야 해. 막 이런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있잖아요.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때 네. 베스트바이 같은 데서 네, 맞습니다. 삼성 대형 TV 해가지고 막 서로 들고 막 네, 저기 아저씨하고 아줌마하고 막 네, 싸우는 막 그런 예. 거. 그런 거네. 예, 물론 이제 테슬라는 이제 매장에서 판매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구경하러 네. 가는 거지만 네. 구경하러 가신 분들이 정말 이렇게 많았던 거고요. 그래서 뭐 10만 대 사전 예약 루머까지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은
그 얘네가 이제 33만 9,900위안을 보면 달러 환산하면 한 5만 2,240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6억, 아 6천만 원 좀 넘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환율이 이제 1,100원으로 치면 조금 안 되죠. 근데 미국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4만 9,990달러니까 거의 비슷해진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거의 미국과 비슷한 가격까지 내려온 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중국인들이 열광을 하는 건데 나라별로 그럼 가격이 얼마나 다른가? 뭐 테슬라 홈페이지 가면 정확하게 가격이 나와 있거든요. 네. 이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모델 3 기준으로 우리나라도 파는 걸 보면은 모델 3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한 36,490달러라서 한 4천만 원 정도 되고요. 네. 중국은 최근에 8% 인하했습니다. 모델 3를. 그래서 24만 9,900위안인데 이게 한 4,16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그 모델 3 가장 기본 판매 가격이 5,479만 원이에요. 아니 뭐 하는 짓이죠? 이게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모델 3를 만드는 나라고 우리는 네. 이제 수입차가 돼 버리니까 그 차이가 차이나? 그 뭐 지금은 프리미엄 특가 들어오지만 이제 중국에서도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유럽 내에서도요. 지금 독일이 조금 싸요. 딴 나라보다. 근데 독일에서 생산을 하면 독일은 더 싸진다고 하거든요. 그런 차이가 좀 있고 인도가 이제 내년에 진출한다고 하는데 인도의 지금 예상 가격은 7만 4천 달러로 책정을 해놨다고 합니다. 예. 완전 봉인데 뭐 일단 나라별로 이제 보조금 차이도 있겠지만 이제 수입차냐 여기서 생산하냐 차이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이제 모델 Y를 미국 수준으로 내린 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보도에 보면은 야 이거 니오가 타격이 아니냐 이런 이제 보도들도 있는데요. 근데 지금 장전 거래 보시면은 뭐 니오나 샤오펑 다 3에서 한 5, 6%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어쨌든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는데 이 전기차 업종이라는 거는 다 같이 손잡고 당분간은 시장을 침해해서 그 손해를 보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시장을 파이를 키우고 네.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니오 왜 니오가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이게 이제 니오가 모델 Y랑 딱 경쟁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니오가 이제 SUV를 만드는 회사인데 주력 SUV 모델이 이제ES6, EC6가 있는데 네. 그보다 큰 게 이제 ES8은 굉장히 크고 비싼 차고요. 예. 이게 이제 보면 가격이 36만 8천위안, 35만 8천위안.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모델 Y가 33만 9,900위안. 예. 모델 아이가 더 싸져버렸어요. 그러면 야 이거 니오가 치명적인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네. 시장은 어쨌든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는 거고요. 또 리오토도 이제 리샹원이라는 한 가지 SUV 모델을 갖고 있는데 이게 32만 8천 위안이에요. 예. 그 모델 아이하고 다 경쟁하는 라인업입니다. 근데 샤오펑만 이제 한 24만 위안대 세단이어서 네. 거기는 이제 비아디랑 경쟁하는 모델을 갖고 있고요. 근데 이제 보면 오늘 장전 거래는 다 괜찮고요. 근데 니오는 12월 판매 대수가 한 7,007대로 발표를 하면서 11월에 한 5,291대였거든요. 네. 점점 올라오는데 아예 앞자리 6은 건너뛰고 점프하고 또 7,000대를 팔아버렸고 리오토도 6,216대 12월에 샤오펑도 5,700대 팔면서 다 지금 이 세 업체들도 사상 최대 판매치를 좀 계속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또 니오가 좀 다른 거는 중국은요 30만 위안이 넘어가면 보조금을 주지 않아요. 네. 근데 그 다만 배터리 교체용은 주겠다. 그게 니오 차거든요. 예. 그래서 니오 차는 보조금을 받고 모델 Y랑 이제 리샹원은 못 받는데 그래서 모델 Y를 또 30만 위안 아래로 또 더 떨어뜨릴 것이다라는 그런 추측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니오는 또 재밌는 게 1월 9일 날 세단을 발표하겠다는 그런 티저 포스터가 좀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혹시 중국 전기차 3인방 갖고 계신 분들은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은 뭐 재작년에 25,000위안, 작년 22,500위안, 올해는 이제 한 2만 위안 정도 예상되는데 거기다가 지방정부 보조금 50% 더 주면 최대 네. 3만 위안 해봤자 몇백만 원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찾아보니까 그 차정부별로 다른데 정부에서 800만 원 전후를 주고요. 지자체에서 450에서 1000만 원 사이를 더 줘요. 네. 그러면 많이 받으면 한 1500, 한 1800까지 받을 수 있어서 네. 서울이 한 1250을 받고 뭐 어느 국가보다 많이 주는 나라긴 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 중국 전기차 3인방 우려와 달리 오늘 시장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유럽은 어땠습니까? 그 대체로 보면 유럽도 지금 지수 흐름이 좋았을 것 같은데요. 네, 유럽도 오늘 괜찮습니다. 뭐 영국이 2.83% 오르고 있고요. 독일도 1.13% 오르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1.59%, 네. 유로스탁스 50도 0.73% 오르고 있는데요. 예. 물론 이제 마지막 거래일 30일 그리고 그 독일은 30일을 휴장했는데 다른 나라들 보면 조금 약세, 소폭 약세로 끝나긴 했어요. 예. 하지만 새 그 첫 거래일 출발을 다른 나라와 보조 맞춰서 좀 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긴 또 PMI가 너무 잘 나왔어요. 경제 지표로서. 예.
제조업 PMI가 다 발표가 됐는데 독일이 58.3이 나왔고요. 이게 50 넘으면 좋은 거죠? 네, 50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예. 전월 57.8보다 개선이 됐고 프랑스는 전월 49.6이었는데 51.1이 나왔고요. 이게 주식으로 지금 흑전된 거네요. 맞습니다. 흑자전환. 50을 넘었으니까. 예. 영국이 전월 55.6이었는데 57.5가 나왔어요. 예. 이렇게 뭐 셧다운하는 국가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게 그러니까요. 약간 이제 퀘스천 마크긴 한데 유로전 전반적으로도 53.8에서 55.1로 12월 제조업 PMI는 개선됐습니다. 예. 유럽하고 중국이 투자 협정 체결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30일 날 밤에 체결이 됐는데요. 네. 이게 사실은 중국 증시에 좀 게임 체인저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가 그 30일부터 좀 들썩이다가 예. 31일 우린 놀았지만 그렇게 큰 상승을 했고 좀 이어가는 데는 이게 좀 작용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유럽하고 그 중국이 투자 협정을 맺는 건데 이게 보면은 그 중국 시장을 이제 개방하는 게 좀 주된 내용이에요. 이미 유럽은 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미국과의 대립 중국은 미리 미국과 이제 대립하는 상황 속에서 약간 외교적 성과를 가질 수 있는 거고요. 또 유럽은 경제적인 굉장히 베네핏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협정을 맺은 건데요. 그리고 또 중국의 기업들도 태양광, 풍력, 전기차 그 기업들이 유럽에 조금 더 많이 진출할 수 있겠다 네. 이런 전망들도 하고 있어서 최근 이 업종 강한 것도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협정을 체결하면 중국에서 유럽 시장에 풍력, 태양광 이런 거 수출 많이 한다는 거죠? 전기차까지. 네, 예. 그래서 오늘 뭐 금품강이니 뭐 이런 거 많이 올랐다. 그게 이제 31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라 볼 수 있고요. 네. 이게 7년 만에 체결이 됐는데요. 2014년 1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총 35차례나 협상을 했고 그중에 10번을 올해 했대요. 근데 이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빨리 마무리를 쳤어야 되는 거예요. 바이든이 들어오기 그러니까 전에. 작년 11월 15일입니까? 예. RCEP 예, 맞습니다. 타결을 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경제 블록으로 가장 큰 건데 네. 유럽까지 일단 중국과 유럽 이걸 해버리니까 네. 야 이렇게 되면 판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게 지금 재밌는 건데 RCEP도요. 예. 8년이 걸린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면 시진핑도 요 유럽 투자 협정도 굉장히 서둘렀다고 해요. 그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우리가 일부 양보할 거 있더라도 협정을 빨리 해라. 하자 이렇게라고 네. 하면서 빨리 된 건데요. 이게 이제 바이든이 취임하면 유럽하고 이제 동맹국도 손잡는다고 하는데 그렇죠. 분위기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유럽이랑 트럼프 때문에 냉랭했잖아요. 유럽 미국이 지금 신정부 들어서기 전에 빨리 해야 되는 거를 마무리 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면은. 그 실제 유럽은 이미 상당한 수준을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협정 자체를 딱 조항을 보면 이거 뭐 다 중국이 조금씩 다 열어주고 양보하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네. 중국은 유럽을 자기 편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 편으로 안전하게 가는 거를 어느 정도 좀 막아놓을 수 있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일을 했다고 볼 수 뭐 있고요. 도장 찍은 거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내용이 이제 자세하게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언론 보도 정리를 하면 뭐 전기차, 민간 병원, 부동산, 광고, 해양, 통신,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것들에서 이제 중국 시장이 개방을 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원래는 중국 내 사업을 하려면 합작 기업이 의무화됐었는데요. 그렇죠. 그 조항을 폐지한대요. 폐지해주죠. 그것도 네가티브 방식으로. 네가티브 네. 방식이라는 거는 뭐뭐뭐뭐 빼곤 다 되거든요. 포지티브는 그렇죠. 뭐뭐뭐뭐만 되고. 그러니까 네가티브라는 게 통상 보면 안 좋은 그 의미인데. 의미지만 사실은 규제에 관련돼서 네가티브는 좋은 거죠. 좋은 거죠. 네. 열거된 것만 빼고 다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규정이 폐지가 되고요. 또 합작 기업을 설립할 때도 원래는 기술을 강제로 이전하는 조항들이 있었는데 네. 다 없어지고 네. 보조금을 투명성을 높이고 외국 네. 기업과 국영 기업 차별도 좀 없애는 것들이 다 조항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뭐 기후 변화 그리고 뭐 노동 기준 이런 것들도 협정에 들어갔다고 하고요. 네. 유럽은 어쨌든 돈 앞에 장사가 없다라는 걸 좀 보여준 것 같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유럽이. 맞습니다. 그래서 네. 경제 회복을 좀 우선순위에 뒀고 메르켈이 특히 좀 적극적이었다고 합니다. 독일 기업들이 좀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어서요. 하지만 각 회원국들과 EU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개월에서 길면 한 1년까지도 걸린다라는 이제 그 좀 전망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의 반응은 뭐 뻔하죠. 이게 이제 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지금 내정된 그 제이크 설리번이라는 네. 분이 이미 21일 날 이런 류의 기사가 나오니까 트위터에 올리면서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는 중국 경제 관행에 대한 우려를 놓고 유럽 파트너들과 초기에 협의하는 것을 환영한다. 그게 좀 약간 원론적이지만 약간 유럽의 경고성 멘트를 날렸는데 유럽은 결국 협정을 맺었고요. 미국은 좀 씁쓸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국은 8년 끌었던 RCEP까지 이뤄내면서 그 동남아 10개국 한중일에 호주 네. 뉴질랜드죠. 요거까지 하면서 약간 미국과의 신관계 설정을 앞두고
뭔가 이런 자기들의 약간 백그라운드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좀 탄탄하게 해놨다. 그러니까 이게 정권 인수가 예. 이게 빨리 됐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인수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야 이건 지금 야 이거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니까 맞습니다. 지금 중국이 저 선빵 날리기 전에 우리가 뭘 좀 해야 되겠다. 그럼 특사도 보내고 뭐 이렇게 딱딱딱 해야 되는데 네. 한 사람 안 나간다 그러고 빨리 나오라 그러고 이러니 뭐가 참 이게 보면 전혀 손을 못 쓰는 상황이 돼버렸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SMIC가 그 ASML의 EUV 장비를 받을 수 있다는 루머까지 나와버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네. 이제 지난 연말에 이제 SMIC 주가가 이제 갑자기 급반등하는 것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앞으로 미국과 중국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되게 재밌겠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어쨌든 이 그 어떻게 보면 힘의 공백 기간에 네. 굉장히 민첩하게 움직여가지고 RCEP 해버리고 맞습니다. 대유럽 예. 무역협정 해버리고 네. 그 다음에 저거는 한국에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니네. 우리도 네. 언젠가는 이제 선택의 강요받게 네. 되는 것들이 시진핑, 있을 텐데. 시진핑 주석이 네, 방한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거 상당히 빨리 방한하지 않겠느냐. 네. 이게 다 지금 그런 일환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그런 수순으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 전 개장 전 이슈와 네. 지금 현재 호가도 좀 보죠. 네, 일단 미국 선물만 그렇게 세지 않네요. 보면 다우존스가 0.39, 네. 그다음에 S&P 500이 0.39, 나스닥이 한 0.46% 오르는데요. 예. 근데 어쨌든 뭐 아까 말씀드린 테슬라가 지금 $700를 넘기면서 끝냈습니다. 연말에 예. 오늘도 지금 한 2%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역시나 친환경 그 섹터가 괜찮아요. 보면 뭐 ICLN이라고 하는 뭐 그런 클린 에너지 ETF가 ETF가 3%대 지금 장전 가격을 나타내는 등 미국도 이제 이런 섹터가 강세 출발이 예상이 되고요. 예. 어쨌든 미국 시장은 이번 주 가장 큰 이슈는 1월 5일 뭐 조지아 상원 선거일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언제쯤이면 그러니까 저희로 치면은 이제 수요일 날 개표를 볼 거예요. 저희 네. 장중에. 예. 그러니까 뭐 이제 내일 밤에 예. 내일 1월 5일이니까 내일 밤에 투표를 할 거고 저희는 장중에 개표 상황을 좀 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이게 일단은 이제 좀 이따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변호사님이 그런 이제 빅테크 기업과 예. 친환경 업체들 간의 단기적인 흐름. 지금 어쨌든 그 월가는 공화당의 수성을 베팅하고 있고요. 여론조사는 민주당이 2석을 다 장악하는 걸로 바뀌어나가고 민주당이 2석 다 장악하고 50대 50이 되죠. 그러면 이제 캐스팅 보트로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 하죠. 예, 그러면 블루웨이브가 되는 것이어서 여대 야소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그 양당을 장악하게 되는 건데요. 이런 관련된 좀 뉴스는 제가 내일 또 조금 더 정리를 해서 그렇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순서 있으니까. 아, 이거 조지아 아틀란타에 사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두 분이 그 조지아 선거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연락을 주셨는데 연락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이게 또 이게 객관적인 어떤 분석이 좀 필요한데 네. 그냥 이게 체감하는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현재 분위기는 네. 한번 네. 참고하는 한번 정도로 연락을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미래세대 후에 장희성 선임 연구위원과 함께 중국, 유럽, 미국 개장전 시황까지 쭉 한 바퀴를 돌아왔습니다. 새해 첫날 아주 산뜻하게 시작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아, 네, 저도 너무 기분 좋습니다. 네, 그냥 올해 시장 계속 이런 분위기로 쭉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대로. 예. 자,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